날씨도 춥고 패딩 입어도 춥고 따뜻하게 입어도 추운 요즘 겨울에 갈만한 익산 여행지 어디 없을까 고민하던 찰나 이곳이 생각났습니다. 장인이 직접 당근장 가득 넣고 된장찌개 바글바글 끓여 먹고 싶을 때는 바로 이곳이죠. 3,500개의 항아리가 숨쉬는 곳. 오늘 이니가 소개할 곳은 바로 고스라. 카페 있다. 판매장도 있고 카페 그다음에 이렇게 체험하는 공간 그리고 이제 그 항아리를 이제 톡을 숙성하는 그런 관이 있나 봐요. 오 신기하다. 들어가 보자. 이렇게 간편 고추장 만들기 체험이 있고 쿠키도 만들고 양파 사과 식초도 만들고 약간 장류를 만드는 곳인 거 같아요. 이거 좋다. 이거 뭔가 학교나 이런 유치원에서 오면 좋을 것 같아. 체험학습. 고추장을 만들기 위해서 손을 깨끗이 씻을게요. 여기 고추장 만들기 체험은 공공기관 같은 그런 단체에서 이제 20명 이상만 접수가 가능한다고 해요. 근데 또 개인도 접수를 받긴 하는데 10명 이상만 받는다고 하시니까 좀 아는 친척들끼리 뭐 이웃들끼리 함께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기대하세요. 제 고추장 아주 매운맛을 보여드릴게요. 메주가 있는데 이 메주를 이렇게 콩을 삶아서 네. 메주를 만들어서 곱게 빻은 게 이 네. 메주가루예요. 아~ 그래서 우리 전통 장에는 네. 들어가는 게 이렇게 메주. 그래서 저희는 오늘 물로만으로 간편하게 만드는 고추장을 만들어 볼 거예요. 네. 네. 고추장에는 고춧가루가 들어가야 되겠죠. 메주가루가 있고요. 떡을 만들 때 원료가 되는 찹쌀이에요. 아~ 고추장의 발효를 돕기 위해서 넣는 두릅. 이제 고추장 간을 맞추기 위해서 네. 넣는 거예요. 우리 쌀 누룩과 찹쌀 팽아미를 잘라서 넣어주실 거예요. 이렇게 찹쌀 부어서 내 볼에 넣어주세요. 볼에 넣은 후에 준비되어 있는 수저로 네. 찹쌀가루가 물을 빨리 먹기 때문에 네. 빨리 빨리 하세요? 네, 예. 아주 이쁩니다. 뭔가 어른들도 이렇게 고추장을 만들어보는 경험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보니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냉장 보관이에요. 네. 네, 냉장고에 넣어 두신 후에 나중에 이제 오픈하셔서 드시면 돼요. 네. 넣었습니다. 이렇게 고스락 고추장 만들기 한번 체험해봤습니다. 짠! 3개월 뒤에 꺼내 먹을게요. 장류들을 이렇게 항아리에 저장하는 그런 공간이 있다고 해. 바로 톡을 숙성실인데 한번 구경해 볼게요. 한 18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발효를 하다 보니까 좀 덥지 않고 서늘하게 해놓는 것 같은데 확실히 발효가 잘 돼서 그런지 냄새가 탁 나요.
그 발효의 냄새. 그리고 종류가 진짜 많아. 간장도 있고 막 청, 오지청, 모과청, 뭐 양파청 엄청 많아요. 그거 좀 하나 가져가고 싶다. 시음도 할 수 있대. 오 맞아. 양파즙이니까 시음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다 유기농이라고 해요. 아까 밖에서 봤던 항아리들이 있었는데 그 항아리에 저장하고 이렇게 좋은 재료로 발효시켜가지고 만든 게 이 고수락 고추장이라고. 낫또 변비나 설사 있으신 분들은 좀 고산균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제가 낫또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은 이렇게 끈적한 게 막 있어서 식감이 진짜 안 좋더라고요. 근데 이거 완전 그냥 딱 먹으면은 과자처럼 바스락거리는 거. 이번에는 고추장을 한번 먹어볼게요. 아까 전에 매주 넣었잖아요. 약간 그 매주 맛이 나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맛있다. 감칠맛이 확 나요. 좋다. 고스락에서 만든 고추장을 이용해서 밥을 먹을 수 있다고 해요. 가보시죠. 지금 고스락 안에 식당에 와 있는데요. 여기 식당에서는 시골밥상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강된장, 제육볶음, 쌈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 된장이 고스락 제품이라고 해요. 지금 너무 배가 고파서 빨리 먹어보고 싶어요.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향이 너무 고소하고 좋다. 완전 깔끔하고 구수한 딱 진짜 할머니가 끓여준 된장찌개예요. 제가 좋아하는 강된장 여기다가 한번 쌈을 싸먹어볼게요. 맛있는 쌈. 상추. 밥을 일단 하나 크게 이렇게 탁 넣고 그리고 맛있는 이 제육볶음. 제육볶음을 여기다가 이렇게 탁 올리고 진짜 크다 고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된장. 밖에 막 두부가 진짜 많이 들어가 있어서 맛있는 것 같아요. 이따가 먹어볼게요. 아 너무 큰데? 든든하게 먹었겠다. 저희 한번 고스락을 본격적으로 구경해 봅시다. 입구부터 엄청 많은 항아리들이 있어. 너무 예쁘다. 어떻게 항아리가 이렇게 예쁘지? 이렇게 많은 항아리 보니까 어떠셨나요?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이렇게 고추장도 만들고 체험도 하고 카페도 보고 또 맛있는 청국장 이런 것도 먹어보고 전 진짜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다들 함께 고스락에 오셔서 좀 구경해보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